아, 이건 또 어디죠? 제주 공항인가요? 공항이네. 안녕하세요. 에스틴 모델 선혜영입니다. 저는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한번 와본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... 생각보다 제주도를 많이 놀러 못 네, 오나 봐요. 제주도 여행 촬영은 처음이에요. 아무래도 좀 짐을 간편히 편하게 들 수 있는 약간 큰백 같은 그런 가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파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아니 저분은 왜 석고대제 중이지? 한잔 하고 싶은가 봐요. 추우니까. 아 이뻐 어떡해 너무 귀여워 댕댕이들. 아 이 선착장에서 또 이 칼바람을 맞으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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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 게 없다네. 저는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도 항상 무대를 먼저 생각해요. 정복할 때 생각하다면 저도 연락을 할 수 있어요. 저분이 생긴 것만큼 되게 웃겨요. 어머어머 밀려나가는 배를 또 끌어당기며 리얼리즘. 뭘 먹는 거지? 햄버거 족발이요. 저는 나이트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딱새우 먹을 때 ASMR 딱새우 소리 들려드릴게요. 이런 미치겠다. 멋있네요. 파파라치. 아 어떡해. 어머 너무 예쁘다 가영이. 세상에. 제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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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힐 신고 지금 뛰는 거야? 돌바닥? 내추럴 강풍. 아니 바람이 없어 좋다 했더니 강풍기를 동원해서 역시 클로에는 레이어드죠. 아우 진짜 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저래야 그 드레이프가 되게 잘 재미있게 나르거든요. 춤을 약간 헝커리 춤 같은 거. 김은국. 너무하다. 김은국 춤. 너무 심하다. 어머 진짜 호랑나비. 한 마리가. 너무 예쁘다. 아 근데 이날도 엄청 추워. 정말 먹는 건 빠질 수가 없죠.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이 있어야죠. 아 우리 또 유진 씨도 진짜 만만치 않죠. 아 이날은 정말 날씨가 너무 흐렸네요. 그래도 아주 쨍한 거보다는 좀 흐린 날이 좀 더 무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그래픽으로 어머 오망. 어쩌면 저런 오망백이 이번 시즌에 정말 네트백의 어택이 있죠. 정말 이 트렌드 어택. 저 헤어스타일리스트 국규리입니다. 촬영 이 정도 어머 이분은 정말 잘생기셨다. 그렇게 쉽지도 않고 사실 뭐 모델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촬영. 비도 너무 많이 안 와서 그냥 쏘쏘? 제주도에서 이 정도 했으면 다행이죠 뭐. 찍을 수 있다는 게. 11일 만에 제주? 아 세상에. 야 진짜 이건. 아 요거 아침에 또 도착하자마자 먹어주는 맛이 있죠. 네. 저희 아침에 항상 저 식당에서 맞아요. 메이크업 해요. 저희도 그래요. 광고 저, 촬영도 그렇고. 저 방에서 자요. 한나는 어찌나 등이 따뜻한지. 맞아요. 그렇게 불을 떼주시더라고. 너무 좋아요.
역시 또 핫팩으로 무장을 하고.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살짝 봄 여름 같기도 해. 너무 예쁘다. 수선아 어떡해. 너무 예뻐. 어머 어떡해. 너무 버버리하고 너무 어울린다미. 세상에.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았지? 진짜 이 리카르도 TC의 버버리는 나름의 또 시크함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런 뭐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굉장히 성숙한 여성을 위한 굉장히 지적인 여성을 위한 그런 스타일 그런 아이템들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. 너무 예쁘다. 세상에 너무 어울린다. 저 애니멀 패턴들하고 콩 같네. 세상에. 할머니 끝이야. 너 이제 차 아저씨만 돼. 본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아나름입니다. 입이 얼었어. 추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. 저희는 지금 화보를 위해 이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눈물 콧물이 다 나고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저는 제가 아까 화보 촬영을 위해 첫 번째 입었던 그 링이 달린 코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컬렉션에서 켄달 제너의 룩이었던 그 코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보그 구독자 여러분,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비양도. 이야, 저는 저기는 못 가봤어요. 진짜 요즘은 이런 화보를 보고 그대로 찾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화보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세상에, 이런 정말 커다란 보호가 달린 그런 옷들도 진짜 이번 시즌에 너무 많더라고요. 저 팔찌가 제가 스타일링 클래스 했을 때 솔드아웃이 됐어요. 아이고, 곱다. 17살부터 해가지고 네. 지금 65이니까 몇 살이지? 48년. 날씨가 안 좋아서. 보통 그러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또 위험하니까. 지금은 그래서 뭐 홍해삼하고 전북 소라 문어.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. 오시면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이제 우리 어청제 같은 경우는 내조 사업이 있거든요. 주세요. 귀덕 1리. 귀덕 1리요? 네, 알겠습니다. 귀덕 바다를 치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뜰 겁니다. 귀덕 바다. 너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다시 찾아뵙게 된 모델 선혜영입니다. 어떻게 덜덜 떨어? 오늘은 약간 저번보다 온도가 더 낮은 느낌?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도 내렸습니다, 여러분. 역시 이사님이라 그러신지 진짜 우리 해녀 이사님 모델인 저보다 더 되게 멋지게 나올 것 재밌게 같아요. 재밌게 이끌어가 주셨습니다. 맞아요. 저 춥다고 되게 걱정 많이 해주시고 미우 미우. 근데 다 귀엽긴 한데 그냥 강렬한 레드 지훈같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제주도 스토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구독 바랍니다.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네, 화이팅! 근데 뒤집어 입어도 정말 모델 입어서 그런 거야? 왜 이렇게 예뻐 보여?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코리아 신화호 편집장입니다. 한국에서 가장 봄이 먼저 봄을 마중한 곳은
제주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도 이제 맞고요. 이거를 이제 여러 브랜드들의 새 옷들을 그 바로 그 봄을 가장 빨리 맞는 곳에서 촬영을 해서 아름답게 각각 개성 있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어떨까 생각했죠. 그래서 이 장장 76페이지짜리 대작이 완성됐습니다. 이 촬영에 역시 가장 큰 일등공신은 사진가 김보성 그리고 제주에서 이 모든 프로덕션을 해주신 이효범 실장님이었죠. 추울 때 고못 입고 너무 고생했던 모델들 그리고 기자들이 고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. 하지만 꽤 맛있는 것도 많이 없고 즐겼을 걸로 압니다. 기자들은.